있지. 콤바인 작업을 하는 가을 안전불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게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마 황금불판 배수와 장면 예전처럼 이걸 사람 인력으로 낫으로 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서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 머리 깎듯이 이발하듯이 아주 멋지게 깎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필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먼저 주변부터 이렇게 깎고 난 뒤에 작업을 하는가 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배가 익어가는 황금들판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가을 들판 모습입니다.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늑한 농촌 마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뒷산은 금우산이 되겠습니다. 아동군 금우산이 되겠습니다.
구절초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구절초 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곁에 또 한 번의 가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가로운 농촌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밥값 한다고 지금 낯선 사람이 오니까 저렇게 짖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밥값 한다고 그러죠. 밥값 하는 겁니다. 들었는가 봅니다. 조용합니다. 자, 바꿔보는 술입니다. 오늘은 황금 들판 촬영을 해봤습니다. 황금 들판. 이 배 한 톨이 쌀이 되어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손이 천 번이 간답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겠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쌀 한 톨이 우리 입에까지 들어올 동안 손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바람, 물, 자연이 가꾸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의 그 수고로, 보이지 않는 그 수고로는 항상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황금 들판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가로운 산촌 풍경입니다. 끝내겠습니다. Good.